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성큼 찾아온 가을만큼이나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정의원분들 올해 꿈꾸거나 다짐하셨던 일들 하나둘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못다 이룬 소망들도 남은 시간 차근차근 이뤄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해야 아니면 거부해야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YEO님께서는 거부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해임안이 아니고 자기들 입속 챙기려고 한 짓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대통령의 진심을 알아줄 겁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GENT님께서는 이번까지 해임 결의안이 7회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를 제외하고 모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호불호를 떠나 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요. 좋든 싫든 국민의 뜻이라고 여겨야겠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운명이다님, 박진 외교부 장관 사퇴 반대합니다. 또한 대통령 사과를 하라는데 대통령이 무얼 잘못했습니까? 다수당이라고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플라이 제이님께서는 수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외교부 수장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지는 자세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춘호님, 해임안 거부하고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협치는 없고 국민은 안 보이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유채커가 10월 3일에 뵙겠다고 했는데 국장, 저희 3일, 10일, 휴일 이틀 다 일하나요? 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백반장한테 전달 안 했어요? 네, 저 기쁜 소식 지금이라도 제가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3일하고 10일 저희가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고요. 정회원분들이 아마 그날 특히 많이 보실 테니까 더 철저하게 더 회의 준비를 해오기 바랍니다. 좋죠, 백반장? 아, 저 너무 기쁜데. 아, 기뻐요? 조명도는 네.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뭐 저거 아니고요. 뭐라고 쓴 거예요? 뭐라고 든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지 불수용해야 되는지 전 좀 고민이 된다. 아, 그건 조멘토는 뭐 수용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이제 또 바로. 다른 운영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아니, 어차피 뭐 퇴근하면 육아 출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 이미 알았습니다. 아까 개천절을 뵙다고 얘기했습니다. 알았어요. 백반장 하는 걸로 빨리 생각해요. 체코가 적으라고 네. 해놓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저는 휴일에 빠지지 않고 우리 정의원분들 뵐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휴일에도 다정회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